나온 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없고요. 외국의 제품이 제품에는 옷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애플을 만들면서 출력 테러스 때문에 그 음질이 좌우되고 이런 것들이 참 상당히 그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또 그 음질 좋은 테러스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뭐 미제 꼭 일제 이런 것도 꼭 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다고 음질이 좋냐 그것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중화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오텔로 만들어 봤어요. 오텔을 만들었는데 오텔은 테러스가 없기 때문에 출력 테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소한 증관의 특성에 그냥 그대로 반영된 음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 그러니까 플러스 쪽을 증폭하는 증관 6230을 한 개, 마이너스 쪽을 증폭하는 6230을 한 개. 그래서 두 개가 돼가지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점을 연보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그 스피커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 만약에 저게 지금까지 이게 오텔이 상품화 되지 않았던 게 오텔이 그 증거의 한쪽이 나갔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스피커가 간다 뭐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거는 한쪽이 없어도 스피커가 나간 일이 없어요. 이게 스피커가 그라운드하고 연결돼가지고 전압이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뭐 220V, 240V 이 전압이 그대로 스피커에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끊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에이징도 한 3개월 정도 에이징을 했습니다. 에이징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해도 괜찮고 이게 그리고 초단 진폭은 이게 12A에서 치료하는데 이것은 차동 진폭을 회로를 썼어요. 차동 진폭 회로를 쓰고 초액을 90%로 썼는데 차동 진폭 회로를 쓰면 잡음이 극히 적어서 음질이 좋은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산 시가 음질을 좋은데 관이 지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을 아주 쉽고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서로 지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미국 25가 일본에 착륙했을 때 그 미국 25 내에 있던 그 진공관이 있으면 피해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밝혀진 바로 그때 그래서 이 얘기가 소련의 그 진공관이 있으면 발달했지만 트랜지스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숙소에 의하면 EMP 효과가 있잖아요. 터지면은 전체적으로 전자파 때문에 반도체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공관을 쓰면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EMP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그 키로 보완하는 여러분들이 그 피셔에 들어가는 진공관들 대부분이 이제 그 키로 보완하고요. 저는 아주 20여 년 전에 그 한국 1000A의 그 트랜스를 두 개를 얻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고수분도 저한테 주셨는데 가지고 있다가 이 트랜스가 지금은 하시모토라는 이제 회사 지금 산수에도 계속 그 회사에서 진공관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트랜스를 사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트랜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산수의 천의 진공관 그 25A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구성이 문제죠. 전부 볼륨이나 뭐 셀렉터 같은 것들 더 이상.